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 지수가 좋았습니다. 지수만 보고 내 계좌, 오늘 괜찮은가 보다고 열어봤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아니, 지수가 1.4%나 올랐는데 내 계좌는 이렇게 박살나고 있어. 이게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종목은 박살인데 지수가 1.4%나 올랐다고? 요겁니다. 자,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10% 폭락한 영향으로 역시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국 관련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2%, 하이닉스가 3.6%까지 하락 후에 반등을 해서 끝났습니다. 꽤 많이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금일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아서 바로 반등은 좀 어려워 보여요. 뭐냐면 전일에도 이렇게 꼬리를 떨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올라와서 끝나긴 했는데 요 종가보다 이 종가가 좀 낮아요. 결국엔 뭐야? 오늘 하락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 아, 그렇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밑에 하방으로도 꼬리가 많이 달리는 거 봐선 하방으로도 조금 이렇게 수량을 가져가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여기서부터 반등이 촥촥 나온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힌 다음에 죽어! 이런 다음에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금일 배당주 관련해서 분리과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하고 밸류업, 기존에 이제 밸류업주들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오늘 급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라든가 그동안 좀 좋았던 섹터들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좀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조금 다른 이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소액 주주들 있죠. 2천만 원 미만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9%만 내는 걸로. 원래는 25% 뭐22%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9%만 내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들 있죠. 경영진들이라든가 부자들. 그런 분들은 이제 25%.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겠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는 25%. 이게 원래 한 48%인가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걸 좀 낮춰주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차등을 줬다. 왜? 너무 이제 배당을 좀 적게 받는 사람들한테도 배당을 좀 많이 떼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되고 특히나 이 안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계속 통과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부자 감세 때문에 부자 감세. 부자 감세. C8 부자들만 존나 감세해주고 이 새끼들 막 타도하자 난리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서 막 반대하고 무조건. 왜냐면 어쨌든 이 머릿수가 많은 쪽 편을 들면 자기들 표가 되기 때문에 또 무조건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 이게 금융 선진화가 돼야 된다고 막 계속 머리끄덩이 잡고 싸운 떡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통과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등을 둔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마음이 왠지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저 새끼 25% 내는데 난 9%만 내면 아좀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다? 예.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지수 하방을 좀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오늘 막 왕창 까먹는 하루였을 거고 기존에 막 물려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오늘 어휴 오늘 좀 반등 좀 나오네 이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2629에서 오늘 끝났거든요. 그래서 유과장이 예측하는 건 뭐냐면 4월 말 코스피 저점이 적어도 오늘보다 높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2629보다 높거나 같으면 5월달에 급등 가능성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과장은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를 좋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배당주, 그다음에 금융증권주, 그다음에 반도체, 방산 이렇게 혼합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반도체나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그 밸류업이라든가 아니면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많이 받고 돌아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혼합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진짜 10년, 20년 오늘 지금부터 투자하셔갖고 장기로 10년, 20년 끌고 가시고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이 목표했던 시세가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덜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끌어가보면 어떨까? 그리고 유과장도 그런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